보는데요. 우리 화면에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멈춰서 너무 낮춰 살이 강화 못하면 윤석열 퇴진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이 이상해 우리도 모인 것일 것입니다. 자, 이어서 지역에서 대표로 두 분 발언을 모시겠습니다. 첫 번째 발언은 촛불행동 공동대표이자 광주정당 촛불행동 대표 우윤근 교수님을 그 박수 모시겠습니다.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주전남 촛불행동 상임대표 은호군입니다. 광주전남 촛불행동은 지난 9월 광주전남 애국 시민의 이름으로 시국 선언을 하고 광주전남 촛불행동을 출범시켰습니다. 지금 3.16년에 박근혜 퇴진 촛불항쟁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위대한 분열을 한 줌의 정치가 전통이 정확했습니다. 이 악당들은 제멋대로 독재적으로 사회정의를 누리려고 경쟁자와 반대자를 위협하여 민주주의를 붕괴시키고 일본 군대를 끌어들여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들, 윤석열이 광주 5.18 기념식에 참석하여 민물리한 행진국을 재탕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좀 달라지려나 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속이 무서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노래는 용인결혼식의 주제음악이고 그 결혼식의 신부는 노동운동가였으며 신랑은 5.18입니다. 그런데 윤 정부에서 노동자와 서민의 복지가 과연 보장받고 있습니까? 아니죠. 5.18 시민군이 외친 국가폭력으로부터 해방은 실현되고 있습니까? 아니죠. 절대 아니죠. 윤석열은 부자감세를 통해 노동자, 서민, 청년, 노인을 위한 복지를 대폭 희생시켰습니다. 정치군인이 사라진